안녕하세요. 저는 캘리그라피 송현아티의 송현인데요. 벌써 계절이 많이 올, 뭐 새해를 맞이한 지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5월이 됐네요. 예전에는 바쁘게 살고 젊었을 때는 그런 걸잘 몰랐는데 요새는 길에 지나가다가 아주 작은 꽃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나이 탓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꽃을 좋아하게 되는 거 보면 나이를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위에 아는 분들이 꽃이 어디 가서 이쁜 거 있으면 저꽃 좋아한다고 꼭 갖다 주시거든요. 꽃이. 그래서 열심히 밭에다 심고 왔어요. 오늘은, 그리고 또 제가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달력을, 꽃으로 그리면서 꽃말을 넣어서 꽃으로 그리게 됐어요. 조금 달력이 늦은 감은 있는데, 지금 이제 2월 달력을 그릴 거거든요. 저기, 물망초,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물망초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네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캘리그라피 송현아트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